독서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독서신문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또 50주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책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14권의 도서를 집필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그 독서야말로 그 국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독서신문이 지금보다 또 향후 50년 더 발전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간 50주년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2012년이요.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봤었습니다. 어떤 계기에 우연히 또 독서신문을 펼치면 그때 굉장히 읽고 싶은 책들을 발견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실제로 이제 구해서 읽다 보면 참 보석 같은 책이고 얻는 게 많아서 독서신문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존재하는 걸 몰랐다면, 그러면 또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래서 정말 독서신문으로 그 책을 접하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경험이라든지, 그런 축적. 지금은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책에서도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금 도둑질입니다. 정치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건 정말로 후진적인 행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우리 편은 항상 맞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진영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국민들 위에 왕처럼 정치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건 국가주의거든요. 이세 가지가 문제이고 제가 유럽, 미국 다녀봐도 선진국들 중에서 한 나라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은 그세 가지를 고치겠다고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은 정책 개발하고 다듬고 함께 토의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고 새로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책을 쓰거든요. 그랬는데 정치 시작하면서는 사실 말씀하신 그게 저를 움직였던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5월에 독일 뮌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한 9개월 정도 유럽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책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됐죠. 그게 바로 뭐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 이 책을 쓰게 됐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석달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스탠포드 법대 미국으로 가서 석달 동안 다시 10월, 11월, 12월 동안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제가 유럽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14권의 책을 쓰면서 항상 책을 다 쓰고 나면 제 생각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저절로 결심이 서게 됐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 정치를 복귀를 해야 되나 그것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을 정리하는 책을 쓰다 보니까 12월 말 정도에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뭐더 나아가서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말을 꼭 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결심이 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고 나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담긴 마음들이 다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출판사에도 제안을 했더니 초심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 2012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만 7년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을 유럽과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를 한 것은 6년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로 따지면 한 번 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그 DJ나 YS 같은 경우에 정치 6년 차 때 어떤 일을 하셨을지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만큼 저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경험이라든지 그런 축적된 것이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국가는 더 위기 상황이고 간절함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보다 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되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진심 진정성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글 진짜 빨리 쓰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컨텐츠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항상 글 쓰기 시작해요.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모든 나라가 그 미래를 향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이 인구 130만 명, 수원시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정말 초소형 국가인데도 거기는 IT 강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뒤처집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보면 인공지능에 앞서가고 또 어떤 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앞서가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그냥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만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얼마나 빨리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인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국가주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문제이고 제가 유럽, 미국 다녀봐도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읽었던 무수한 책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그 책들끼리도 서로 그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생각처럼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저도 이제 저자이긴 합니다만 그 한 권 읽을 때는 몇 시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집필 기간 빼고도 그 전에 무수한 많은 경험 그리고 고민 그런 배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즉 저자가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내용인데 그걸 몇 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값진 간접 경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에 복귀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지. 예. 제가 주로 원서로 읽는 편이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몇 있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든지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든지 또 저 유발 하라리도 물론이고 그런 분들은 새 책이 나올 때마다 그냥 사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Talking to Stranger라는 책인데요. 말콤 글래드웰 최신작인데 보니까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
뭐 그분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편견을 없애는 이런 책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 티핑 포인트라든지 블링크라든지 아웃라이어라든지 소설책으로는 뭐 유럽에서 저 재미있게 읽었던 게 마크 설리번 그건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번 달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마크 설리번의 그 뭐 진홍빛 하늘 아래서 뭐 이런 식의 소설입니다만 그 소설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었고 제가 그거 보고 여기 어딥니까?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에서 나오는 그 돌로미티를 등반한 이게 돌로미티인데요. 예, 돌로미티를 등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여기를 저 등반을 할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만 그 소설책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재밌기도 하고.